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을 보내서 자기들을 사단을 완전히 사단의 그 조건적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해서 자기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것이다. 여기 보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아담아, 너는 생명을 떠나버렸다. 나 생명을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므로 너도 흙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여기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너는 흙이라는 말. 예. 네.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게? 너는 우리 모두는 흙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은 뭐일 뿐이요? 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 이 흙이 지금 세포가 돼 있다고. 그 세포의 원료도, 세포를 만들려고 해도 그 세포의 원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가 있고, 그래서 그 영양소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 너는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한 말을 딱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예수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다시 무엇을 주고? 그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무조건적 사랑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에요? 생명이야. 생명을 주어서 너를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네가 흙으로 돌아가, 네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회개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게 맨 첫 번째 구원의 언약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약속, 그 언약, 구원의 약속을,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는 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자, 흙. 자, 흙. 아담은 흙이야.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흙입니다.
네. 자, 너는 흙이다. 너는 흙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로부터, 그래서 네가 흙인데 그 흙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네가 네가 살아있는 산자가 되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산자를 뭐라 부르냐면, living be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고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living, 생명을 가진 being, 존재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부릅니다. 헬라 말로는 푸슈케. 이 네페시 푸슈케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생명을 가진 존재를 혼이라고 그래. 그래서 땅에 기는 벌레들, 뭐 물고기들도 다 네페시들입니다. 혼들이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우린 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지고, 해서, 이 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뭐. 그런 거는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뭐가 빠져나가면? 생기. 하나님, 생기가 생명. 하나님의 영, 생기가 누가 준 거니까, 성령이 준 거니까, 영이 나가면 우리는 뭐가 돼? 뭐가 돼요? 죽어서 뭐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는 본질적으로 흙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다. 죽게 되면 어떻게?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꾸 우리들의 관념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미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신. 그 미신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으면 나가는 게 뭐가 나가요? 생기가 나가. 생기가 나가버리면 뭐가 돼버려? 흙이 돼버려. 그래서 이 생기를 영이라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루아크라고. 루아크, 헬라 말로는 프누마라고 그래. 그래서 이 생기가 이 루아크를 이거를 이제 이 생기가 루아크인데, 이 루아크가 나가면 산자가 어떻게? 예, 네, 흙이 돼, 흙으로 돼버리겠다. 아시겠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미신을 뿌리칠 수 있어. 그래서 미신은 미신은 뭐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생기를 무시하다. 그 영, 하나님의 영, 루아크, 생기 또는 생명. 이것을 뭐를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미신이야. 그 미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혼이라는 이 네페시 푸슈케라는 이 혼이라는 단어를 이 생기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도록 오용이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나가면 죽어? 네페시가 나가면 죽는다. 저 혼이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알기 시작하면 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를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뭐예요? 산자, living being, 생명을 가진 존재, 곧 네페시 푸슈케, 혼이 되었다. 죽음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혼이란 것은, 이 혼이란 것은, 네페시 푸슈케는 뭐가 들어온 존재? 하나님의 영, 루아크, 브누마가 들어와서 내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물고기도 마찬가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이런 거를 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잘 보시면 그게 다 살아있는 무엇들이다? 네페시들이다. 이렇게 되어있어.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 네페시 부슈케를 혼이라고 번역하고 이 혼을 생기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르게 하려고 사단이 그 혼이란 게 있어 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생명이 뭐냐? 물론 그걸 생기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 생기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 바로 생기이다. 진선미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힘이다. 이게 딱 맞는 말인데 그걸 모르니까 생명이 뭐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물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혼 때문에. 여러분, 물이 왜 생명이요? 물이 생명이면, 물이 생명이면 사람이 죽었어 지금. 왜 죽었어요? 생기가 나가서 죽었잖아. 그런데 물 갖다 주면 살아나요? 그래야 뭐 살아나야 물이 생명이지. 그렇죠? 물은 생명 아니에요. 물은 물이야. 그런데 우리는 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혼을.
혼을 생기 자리에다가 대체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떤 짓을 할 수 있게 돼요? 사단이. 사람이 그걸 믿어. 아, 혼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 속에 있지만은 뭐는? 혼은 착한 사람의 혼은 천국 가고 못된 놈들의 혼은 지옥 간다. 이렇게. 그게 이제 상식적이야. 그렇죠. 그런 얘기는 누구도 믿어요. 무당도 믿고 점쟁이도 믿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걸 믿어요. 혼이 나가서. 왜?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신들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그 신들은 다 조건적이니까 생명을 줄 수가, 생기를 줄 수 없는 신들이. 그래서 혼을 혼이라고 해가지고,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혼을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대체해, 생기를 대체해야만 굿을 할 수 있고 점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 없으면 점 돼요, 안 돼? 왜? 혼이, 이제 죽은 사람 혼을 뭐라 불러? 그거를 이제 귀신이라고 불러.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귀신은 뭐가, 죽은 사람의 뭐가 돌아오는 거야? 예, 그래서 구슬을 하면 죽은 사람의 혼, 귀신이 돌아와서, 무당한테 다 얘기를 해준다고. 다 무당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철저히 구약 성경은 무당들은 어떻게 해? 점쟁이 박수 무당들은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혼이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구슬하고 점을 치고 하지. 그럼 그 혼은 뭘까? 예, 악령들이 혼이라는, 악령들이 혼을 가장해서 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악령들이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악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엄마가, 아끼는 그 엄청 비싼 반지가 있는데, 이제 딸이 세 명이야. 그래서 부자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나한테 제일 잘하는 딸에게 이 반지를 줄 것이다. 그거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잘해. 딸들을 부려먹을 반지를 이용했어.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선 통해, 안 통해? 통하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야. 잘해주면 반지. 그러니까. 그래서 반지를 꼭 숨겨놨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네. 하나님이 알고 귀신들이 알아. 악령들은 다 알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 반지를 아무한테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딸들은 엄마가 반지를 어디다 숨겨놨다는 거를 알지. 엄마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반지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못 찾아. 어떻게 하면 그런데 찾을 수 있어? 무당한테 가면 찾아. 왜? 무당한테 누가 가르쳐줘? 엄마한테 가르쳐줘. 아니, 무당한테 가면, 이제 엄마가, 아니, 무당이 누굴 불러야 돼? 엄마를 불러야지. 엄마 귀신 불러야지. 그래서 무당 집에 가면 다 이순신 장군 귀신, 뭐 장군 귀신 다 있잖아. 그 귀신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진짜 용한 무당은 어떻게? 엄마를 불러내려. 혼을. 그래서 엄마 목소리로 얘기를 다 한다고. 그 말은 누구 귀에만 들려? 네, 무당 귀에만 들려. 그래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러면 그 몇 번째 방 어디에 그게 있는데 거기에 금고가 있는데 그럼 금고 번호는 몇 번이냐? 다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악령들이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악령이 자기가 엄마인 척하면서 사람을 속였어. 그래서 그 열어보니까 그 번호 다 맞춰서 탁 열어보니까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무당은 어떻게 돼요? 용하다. 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그런 것처럼 무당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무당은 뭐 같이 맞춘다고? 귀신같이. 그 무당은 귀신하고 친해.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용해. 그것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진짜 누구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당들, 이 미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혼에 속아가지고 물이 생명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성령이 생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이 또 뭐요? 진리요. 하나님이 또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또 뭐예요?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뭐,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사랑도 모르고, 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네. 왜?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 판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딱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그렇죠? 너희는 본래 흙이었다. 내가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크를 넣어줘서 너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즉, 너희들은 내 패시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야 돼. 아시겠죠? 즉, 혼이라고 번역하고 싶으면 혼이 되었다서 끝나야 돼. 그러니까 혼이 된 것은 뭐 때문에 돼서 흙덩어리가 혼이 됐어. 뭐 때문에? 생기 때문에. 생기 때문에. 그 생기가 나가버리면 우리는 혼도 아니고 우리는 흙이 돼버려.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혼이 돼.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가 흙이구나. 우리는 흙밖에 안 되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저버렸구나. 그렇죠? 거부했구나. 우리가 누구 영을 받았구나? 아, 사탄의 영을 받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도 했고, 하나님의 오면 숨고, 하나님이 뭐 물어보면 거짓말밖에 안 나오고. 그거를 깨달은 거야. 아. 그래서, 여보, 아담이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꼭 기억하자. 당신, 여자를 통해서 온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그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당신을 통해서 오니까, 뭐라? 산자의 당신은 생명의 생명줄, 그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예수거든요. 그렇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맨 첫 아들을 낳습니다. 낳고 뭐라 그랬어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4장. 하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은 자기가 예수를 낳은 줄로 착각한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을 주셨네. 우리의 구원자를. 근데 그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살인자가 돼버려서 세상에. 그래서 이 말만 봐도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봐도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아, 구원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은 양 가죽으로 뭐 양을 죽여서 양이 자기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에게 입히시고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하나처럼 의인이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과학을 알게 되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으니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생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네, 매일매일 우리는 생명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생명은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뭐예요? 네?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 그래서 성경, 사실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불렀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일매일 먹어라.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만나를 내렸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자기가 먹을 만큼 다 고향만 주서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매일매일,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돼. 그렇죠? 밥처럼 매일 안 먹고 한 며칠 굶으면 어떻게? 배가 고파서 빌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안 먹으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영적으로 빌빌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이게 이제 살까, 요거 까가 아니다마. 까가 아니고 뭐요? 영원히 살아야 되리라. 이렇게 해야지. 까가 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까라는 단어는 영어를 보면 확실히 까가 있습니다. 예, 보면, 보면, 여기 rest. 요게 까예요, 요게. 영어로. 까. 까인데, 어떤 의미에서 까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것 같아. 이런 뜻이 돼버려. 근데 저 레스트가, 그래서 여기 이제 레스트, 이게, 레스트.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3장 5절이죠. 그렇죠? 3장 3절이다. 그렇지? Lest you die.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이건 이브가 한 말이지. 예.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는다. 죽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너희들 죽어. 그거 먹으면 죽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죽어요? 그거 먹는데 왜 죽어요? 그 뭐 독이 들었나? 그거 먹으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뭐, 그리고 하나님 그래 죽으니까 먹지를 뭐요? 말아라. 그랬는데 먹는다면 그건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는 거야.
아시겠죠? 죽는다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벌 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고 이거를 먹으면 너희들은 나를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먹지 말란 걸 어떻게 먹은 것은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니까 죽은 거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구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 말을 믿지. 사단은 절대로 안 죽는다. 아, 그래서, 아, 안 죽구나. 그래서 먹은 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 먹은 게 죄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말을 안 믿고, 사단 말을 믿었으니까 따 먹었거든. 그것부터 죄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린 이제 이걸 모르면 자꾸 따먹을 때까지는 죄 안 진 걸로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따먹는다는 행위 때문에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슨 주의자가 돼버려? 행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요. 행위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레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하여 이게 다 본래 원어는 무슨 뭐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예. 이스라엘 말이란 말. 그래서 이 레스트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는 무엇인가라고 여기에 괄호를 치고, 예, 괄호를 치고 이스라엘 말의 단어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말로 하면 저게 펜입니다. 펜. 그래서 펜은 그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 펜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말, 번호가 6435번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괄호를 딱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말 사전을 펴가지고 6435번 치면 레스트가 나오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는, 요거 창세기 3장 3절이죠? 3장 3절에는 레스트가 번호가 매겨져 있죠. 6435. 딱 돼요. 근데 여러분, 22절에는 레스트에 번호가 없어요. 놀랐죠? 그렇죠? 그리고, 번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래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본래는. 이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레스트가, 여기 창세기 3장 안에 레스트가 두 번 있다. 그랬는데, 22절의 레스트는 번호가 안 매겨져 있고, 그 말은 뭘래요? 창세기 3장의 레스트는 실제로는 몇 번밖에 없다? 3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그렇게 파서 다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다시 생명을 어떻게 얻어서 하나님처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돼가지고 이제는 생명과를 다 먹을 수 있고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딱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완전히 이제 해결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아보냈대. 왜?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쫓아보냈다고 써놨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인들을 이 자식들을 말이야 쫓아보내버려야 되었다. 왜? 뭘 못 먹게 하려고? 생명과 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이 쫓아냈다, 내보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지키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쫓아보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돼야 됩니까? 길을 막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길을 막았어. 너희들 못 먹어. 일로 들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고생하면서 땅을 파고 농사 놨죠. 너희들 일로 오면 안 돼. 진짜 그럴까요? 아이고.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주 성격이 어떤 분이에요? 고약한 분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내어보내요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는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쫓아내시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원어로 성경을 봐도, 맞아. 쫓아냈어, 하나님이. 내보내기도 하고, 쫓아보내기도 하고. 야,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이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nd him forth. 그러니까 자, send는 뭐예요?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send. 근데 보냈다라는 말에도 어떤 사람을 내보냈다라는 말에도 왜 내보냈냐? 이거에 따라서 영어의 표시가 달라집니다. 네. 그야말로 그냥 나가 첼시가 이렇게 하는 거는 send 뭐예요? 아웃라고 그래요.
또는 send 뭐요? away. 멀리 가버려, 너는. 멀리 가서. 그러니까 send away, send out.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보니까, 이게 어성계는 뭐예요? send away도 아니고, send out도 아니고, send 뭐예요? forth. forth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라는 말입니다. 전진, 이런 말이에요. go forth. 그러면 앞으로 전진해. 전진이란 건 뭐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send forth라는 말을 제가 탁 찾아보니까, 어떤 사명을 주고 가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다른 나라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주 유력한 실력 있는 사원을 선택해서 네가 그 나라에 어떻게 다녀와.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Send force는 파견입니다. 사명을 주고 가라. 가.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고 하면,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창세기 8장에 가면요, 이제 홍수가, 비가 끝났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또 줄어들고. 그래서 산들의 봉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방주에 지은, 방주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어떻게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또 누구를? 비둘기를 내어놓아. 내어놓는 것이 이게 바로 send force입니다. 비둘기에게 사명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뭐를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마른 땅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그 비둘기에게 알아봐라. 그래서 비둘기가 안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하, 이제 물이, 마른 땅이 다 나오게 된 모양이구나. 그게 이제 슬라하라는 단어인데, 이 샌드 포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내어보낸 것도 같은 말이에요. 슬라하. 자, 무슨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누구의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요, 이 땅은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어디를 보면 아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의 내용이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논쟁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가엘은 하나님 편의 천사들이고, 그래서 용, 용과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용을 따르는 사자들, 이제 사단의 사단을 추종하는 이렇게 논쟁이 붙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사단 편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꾀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뱀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동네야? 예, 네. 사단 동네야. 그래, 너는 이 땅에서 땅으로 가라 해서 땅이 그 사단의 동네가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또 보면 베드로 후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보내? 예, 네.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이 지옥에 보냈다 그랬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 보냈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을 땅이라. 그래서 이 지옥은 이제 여기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여기 이제 헬라 말로는 하데스, 음부입니다. 음부에 보내.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란 말이에요? 지옥은 땅이란 말이에요. 맞죠? 예. 이 땅이 지옥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에 살고 있으니까 속상할 일도 많고, 미워할 일도 많고, 유전자 꺼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코로나하고 막, 여러분, 옛날에는 패스트가 팬데믹으로 돌아가지고, 유럽의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죽었게? 50%가 죽었어요, 여러분. 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시체 더미가, 유럽은 온 길에 시체가 맨날 쌓여. 인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옥 아니고 뭐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야, 살기 좋다 그러고 사는 게 바보지. 예. 그래서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이 지옥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악의 천사들, 사단의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놓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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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생길 이곳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땅은 어떡하고?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고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본래가 어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 이 공허, 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첫 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글거리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그 사명을 받고 에덴의 동산 밖으로 어떻게 파견을 받았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살라흐 send force예요. 아시겠죠? send out, out 나가 자식아. send out 저 멀리 가버려 새끼야가 아니고 열심히 해봐. 응? 그래서 이 땅도 어떻게 해야 돼? 땅도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이죠, 그렇죠? 이 땅도 천국으로 만들어. 해보자.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드디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라 그랬죠. 농사를 짓는 것이 무슨 농사, 무슨 농사가 있어. 농사는 두 가지가 있죠. 곡식 농사, 그 다음에 자식 농사, 사람 농사. 그런데 농사가 사실은 참 중요해요. 왜? 농사를 지으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하는 게 농사입니다. 아시죠? 비 오는 것도 맡겨, 날씨도 맡겨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호박이 주릉주릉 열리고 오이도 열리고 과일도 열리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여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유전자 켜주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농사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 자식들도 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도 자식 농사지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땅으로 사단이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데 가야 되는데 어디가 더 좋아? 이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이 더 좋아. 그런데 가기는 어떻게? 가야 돼. 가는 게 맞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크게 번창시켜야지. 그렇죠. 자. 그러니 선뜻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쫓아냈다는 말을 성경은 drove out. drove는 drive. drive의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뭐 가기 싫은데 근데 얘들도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 알죠. 이제 사명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지금 이제 가. 하고 밀어내는 것을 drop out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걸 이 쫓아낸다는 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send force는 해결을 했는데 쫓아낸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탁 생각이 났어. 옛날에 제가 미국 갈 때, 우리 동생은 이제 한국에 남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 큰 아들이 한국 어머니들 그렇잖아. 큰 아들이 최고야. 그래서 큰 아들. 근데 이제 미국에 가야지. 그렇죠?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우리 호르몬이를 한국에 남겨놓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때는 같이 갈 도리가 없었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한국에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자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다 가까워와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걸 못 가고 어떻게 뭐뭐뭐뭐 할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할게? 마 가라 가라 카인 그거를 이제 가라고 이제 가야지 지금 시간 없다 가라. 그게 드롭 아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해결하면 돼.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해. 왜 생명과 나무를 길을 막아버렸냐? 과연 그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여기 이제 그룹들이라는 천사들인데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을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그룹 천사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천사들하고 다른 하나님 보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화염검. 화염이란 건 불꽃입니다. 아. 불꽃은 뭐를 상징해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 오순절에 성령이 탁 내렸을 때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이 어떻게 생겼더라고? 사람의 혀처럼 생긴 불이 내렸다. 그 화염검. 자, 그래서 그 검은 뭐예요? 그 불꽃은 화염은 성령이고 검은 뭐예요? 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검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 말씀에 뭐가 붙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불꽃이 붙어야 돼. 성령이 말씀을 불을 붙여서 보여주면 우리는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 네. 그 화양금.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후 50일 후에 드디어 성령이 왔으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불꽃이 왔어. 왔으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불이 붙었잖아. 그렇죠? 이야 이거구나. 이제 깨달았다. 성령. 자, 아담과 이브도 항상 어떻게 그 특별한 하늘 보좌를 지키는 그 그룹 천사들이 와서 성령과 그 다음에 검은 뭐요? 말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자, 이 지키 생명나무의 길, 즉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키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지키게 했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 네. 보니까 아 이렇게 keep the way, the keep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번역을 보면 God라고 그랬습니다. God. 네. God라는 말은 뭐예요? 네. 그 길이 잘 보존되도록
길이 잘 유지되도록, 길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길을 보호한다 이 말이야. 키프는 뭐예요? 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keep 한다는 말은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에 골키퍼,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골을, 적군으로부터 골을 안 먹도록 어떻게? 지키는 게 키퍼죠. 골키퍼죠. 예. 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어떻게, 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잘 돌보아주는 것도 키프예요. 아기를 잘 키프. 키프한다는 말이 막는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이 땅으로 나가가지고, 사단이, 악령들이 특실견데 나와가지고, 이제 악령들과 맨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딪힐 때마다, 생명을 선택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 말씀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의 금으로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 캄캄한 어두운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그 길을 인간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길을 환히 밝혀주고, 자, 이리 가야 생명 말씀으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됐다. 완전히 뒤집혔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조건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조건적으로 거꾸로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을 보고 하나님은 성격이 고약한 분인 것 같다는 말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 땅에 첫 번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정말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며, 정말 이 어둠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을,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단이 흑암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서로서로가 다 조건적으로,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다 꾸며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는가,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다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작당에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고, 우리가 병이 혹시라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부족하니 안 되겠다, 그래서 병이 안 낫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 매 순간마다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투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